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QS 세계 공대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대학 평가 기관인 QS가 선정한 세계 대학들의 공학 계열 순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 대학의 세계 순위와 전공별 탑10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공과 대학 순위 16위부터 20위입니다. 20위에는 한국의 카이스트가 올랐으며 19위에는 독일의 미넨 공과대학교, 18위에는 일본의 도쿄대학, 17위에는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 16위에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학교가 공과대학 16위에서 20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공과대학 15위는 싱가포르의 난양공과대학, 공동 13위에는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각각 올랐으며, 12위에는 조지아 공과대학교, 11위에는 중국의 칭화대학이 올랐습니다. 10위는 스위스의 로잔 영방대학교, 9위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약칭 칼텍입니다. 8위는 하버드대학교, 7위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6위는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가 올랐습니다. 세계 공과대학 순위 1위에서 5위까지 알아봅니다. 5위는 UC 버클리, 4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3위는 옥스퍼드 대학교, 2위는 스탠퍼드 대학교, 1위는 MIT 공과대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대학 공과 순위에 한국 부분만 발췌해서 나오겠습니다. 공동 70위에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올랐으며, 공동 58위에는 포항공과대학교, 공동 27위에 서울대학교, 20위에는 아까 보셨듯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별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순서로 다뤄봅니다. 학과별 순위는 상위 10위에 한해서 다룹니다. 세계 컴퓨터공학과 순위입니다. 공동 9위 난양공과대학과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가 올랐으며, 8위에 하버드대학교, 7위에 케임브리지대학교, 6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올랐습니다. 세계 컴퓨터공학과 순위 5위는 UC 버클리, 4위에 옥스퍼드대학교, 공동 2위에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가 함께 올랐으며, 1위는 MIT가 차지하였습니다. 세계 전기전자공학 순위 6에서 10위까지 알아봅니다. 10위는 난양공과대학, 공동 7위에 하버드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 그리고 스위스의 로잔 연방대학교가 함께 올랐으며, 6위에는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6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세계 전기전자공학 순위 5위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4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3위는 UC 버클리, 2위에 스탠퍼드 대학교, 미국 소재입니다. 1위는 MIT가 올랐습니다. 세계 기계공학 순위입니다. 9위에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이탈리아 소재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함께 올랐으며, 7위에 UC 버클리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함께 올랐습니다. 6위에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가 랭킹되었습니다. 세계 기계공학 순위 1에서 5위입니다. 5위에는 하버드대학교, 4위에는 케임브리지대학교, 3위에는 델프트공과대학교, 2위에는 미국 소재의 하버드 스탠퍼드대학교, 1위는 MIT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세계화학공학 순위 6에서 10위입니다. 10위에는 스위스의 로잔 연방대학교, 9위는 난양공과대학, 8위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7위는 옥스퍼드 대학교, 6위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가 올랐습니다. 세계화학공학 순위 1에서 5위입니다. 5위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4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3위는 UC 버클리, 2위는 스탠퍼드 대학교, 대망의 1위는 MIT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 QS 세계 공과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